자, 다시 드라마입니다. 드라마를 잡기 위해서 오늘은 블랙키로 왔는데 드라마가 입지를 해서 드라마를 지금 몇 마리째 놓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짜증이 나서 그 한 마리는 제가 꼭 잡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뽕돌을 하나 달았고요. 파도가 조금 세서 점점 물이 차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좋아져요. 네, 점점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지금 하얗게 포말된데 이거 바위 위거든요. 요 위에서도 드라마들이나 블랙들이 많이 놀아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차면은 지금만 수심이 1m밖에 안 되는데 좀만 더 차면은 여기가 이제 잠기기 시작하면 요 밑에 있는 돌이 한참 잠기 항상 잠겨 있으면은 그때쯤에는 저렇게 안 말리고 그러면 그 위에다가 놓고 낚시를 해볼게요. 지금은 거기에서 또 떨어지는 절벽 쪽 직벽 바위에다가 그 경계 부분에 제가 놓고 지금 낚시를 하는 거고 다시 견제 톡 걸었죠? 나와라. 자, 요거는 아 요것도 힘 많이 쓰는데 나와 나와. 요거는 잘하면 올라올 것 같습니다. 사이즈가 좀 작아요. 돌로 가면 안 돼. 그렇지. 여기 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띄우셔야 되고 여기서 띄우셔야 됩니다. 또 애들이 힘쓸 때는 또 줘야 되고 줄을. 아이 여기 나와라 나와. 요때 싹 당겨보고 아 들어가네. 안돼 안돼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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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습니다. 오케이 가고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거진 이지죠. 에이 한 4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는 따개비 안 쓸리게 조심. 따개비 지금 여기가 거긴 반 포기 상태인데 여기쯤 오면 따개비 안 쓸리고 나가는 속조를 빨리 타고 얘네들 또 힘쓴단 말이에요. 그럴 때는 최대한 들어서 겉조를 태우셔야 돼. 들고 있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백스텝 봐가면서 처음에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끝까지 긴장 풀지 말고 항상 텐션을 유지하고 백스텝 파도가 올려주면 올려주는 대로 백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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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스텝. 저런 골짜기에서 또 터질 수도 있으니까 골짜기 조심하고 골짜기에서 떠야 되는데 안 뜨네. 다시 한 번 더. 그렇지 나와라. 저런 골짜기에 또 미역이나 뭐 이렇게 감겨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애매하니까 살짝 살짝 견제하면서 어 절로 나가면 안 되지 안 되지. 일로 와 다시. 와라 와라. 그렇지. 뒤로 백스텝 쭉 나오면서 사이즈가 4차 정도 있는. 4차는 좀 넘을 것 같고 그래도 뭐 재미 본 드라마입니다. 요 새끼보다 아까 내 큰 놈이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칼을 안 갖고 와서 여기 물 차면은 또 드라마 이상.